구미국가산업단지가 스마트 산업단지에 선정됐습니다. 오래된 산업단지에 신기술과 신산업을 투입해 구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표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 산업단지는 낮은 가동률에다 급격한 노후화, 그리고 대기업 이탈로 침체가 이어지는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겁니다. 전자기기 산업의 휴대폰 생산 일변도에서 이제 벗어나는 이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들을 전환시키고 나아가서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이제 산단을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스마트 산단 사업이라고. 내년부터 4년 동안 사업비 4,400여억 원이 투입됩니다. 스마트 제조 혁신과 노동자 친화 공간을 조성하고 미래형 산업단지를 구축합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경북 소재부품 종합기술 지원단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희 경상북도가 이제 지난달에 경북 소재부품 종합기술 지원단을 발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체제를 구미 이 스마트 산단에 바로 투입해서 이걸 전국적인 좀 모델로 해서 정부 대응 정책을 선도하겠다는 그런. 구미는 지난 5월 5G 국가 테스트베드 사업과 6월 홀로그램 기술 개발 사업, 그리고 LG화학과 구미형 일자리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계속 이어서 국책 산업이 우리 지역에 많이 유치가 되었고 2019년도 현재까지 8월 말 현재로 44건의 4,736억 원으로 4배 이상 증가가 되었다. 장기 침체에 빠진 구미가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